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1절 12절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12절 두 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이 시간도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삼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권면이 무엇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으라고 하였는데 악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선한 것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배판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석으로서 또이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갈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에게 이 마지막 때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듣자. 하나님의 말씀이 날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빛이고 등이고 그 말씀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고치기 하는 또 채찍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합성이 있습니다. 우리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당근과 채찍으로 가지고서 사람을 이렇게 다스린다 하듯이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책망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것은 책망을 싫어하고 칭찬은 좋아하는데 사람이 어른이 되면 칭찬보다도 책망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 책망이 나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칭찬이야. 그것은 나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칭찬이 단맛이라 할것 같으면은 책망은 쓴맛과 같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늘 배워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얼굴도 비추고 우리의 속도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지요.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것들도 다 해부해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고발을 하고, 우리의 행동도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면은 모든 게 고발투성이에요. 고발투성. 고발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세우기 위함이죠. 살리기 위함이죠. 의사가, 환자가 의사한테 가면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의사들이 사탕발림으로 좋은 소리 하면 안 되죠. 환자는 아주 징그러워야 돼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의사 소리 듣다 볼것 같으면 죽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것만 하라 그러잖아요. 게으른 사람한테 운동하라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패스트푸드 저 요즘 가서 인터넷 저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는 사람 보고 그거 끊으라 그러고 채소 먹으라 그러고 육식 좋아하는 사람한테 채소 먹으라 그래 보세요. 그거 죽으라는 소리지. 그런 소리 다 듣기 싫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잖아요. 그게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은 항상 귀에 쓰게 돼 있어요. 아프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죄인이잖아요. 말씀은 죄인을 전제해서 주어진 거예요. 말씀을, 저 죄인은, 죄인을 고발하는데 말씀이 전제돼서 주어지는 것이라니까. 그 죄인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리 듣고자 하는 것이 그건 그릇된 거예요. 그건 가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물론 칭찬도 때로는 해야 돼요. 그런데 평생 자식을 키우면서 하는 거볼것 같으면은 다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하라 소리 많이 해요. 하지 말라 소리 많이 해요. 하지 말라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하지 말라 소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야 될건안 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 요한선서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악한 건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으라 그래요. 그럼 또 묻습니다. 악한 것이라는 것들은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이겠어요? 나쁜 것이겠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 그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게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겠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지. 그 선한 것은 본받으라는 건 우리는 하기 싫은 것들은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서 청년과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 이렇게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교회 들어온 사람들한테 뭐 책망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안 되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칭찬하고,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와도 어떻게 해요? 와, 이거 대단합니다. 어떻게 주일 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놀러 가지 않고,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않고 어떻게 나오셨어요? 참 대단합니다. 와, 그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초신자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왔다. 그럼 장로님한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주일날 다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모욕하는 것이지. 그건 모욕하는 것이지. 그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당연한 것. 응? 근데 장로님이 그 소리 듣고 잔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우리 미국에서 집사님들이 여기 이렇게 말씀 쫓아서 왔는데,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교육을 사모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맨날 놀러 다니기 좋아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책망을 들어야지. 미국에 있지, 말로 여기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더 말씀을 잘 듣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딱 통해가지고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늘 감사하는 그 자리로 살다가 가야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맨날 속삭이고 말이죠. 말씀도 안 듣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맨날 TV나 보고 이따구 짓할 것 같으면은 저 바다에 가 죽어버리세요, 같이, 그냥. 살 가치가 없어. 응?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시라고, 냉정하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래 만났냐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났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응?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 피폐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은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추호도 없어요. 내가 인기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사람의 인기 얻으려고 같으면 지금 이렇게 목회를 안 하고 있겠죠. 큰 교회 하고 있겠죠. 응? 사람의 인기, 이미 그건 버린 지 오래됐어요. 응?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이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외치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그냥 외쳐야 돼. 외쳐야 돼. 적이 오면 적이 온다 외치고, 응? 쓰나미 오면 쓰나미 온다 외치고, 외쳐줘야 돼, 외쳐줘야 돼. 그래서 잠을 자든지 깨어나든지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파수꾼이 외치지 않았을 때는 잘못된 사람의 피값을 누구한테 찾는다 그래? 파수꾼한테 찾는다 그러잖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싫어. 여러분의 피값을 내 인때 찾는 건 나는 원치 않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망대에 서서 외쳐야죠. 망대에 서서 시대를 보고서, 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씨를 뿌릴 때인지,
지금 씨를 그 추수를 열매를 거둘 때인지 짐을 잠을 잘 때인지 아니면 잠을 깨야 될 때인지 이걸 시류를 보고서 시대를 보고서 나는 외쳐줘야 돼, 외쳐줘야 돼. 그래서 목청도 큰 거예요, 목청도. 하나님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는 그릇이에요. 그릇.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상이 찌푸려지더라도 바른 소리를 해야 돼. 목사가 강단에서 바른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지금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삼서를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악한 건 본받지 말고 선한 건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이 꼭 교회 안에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누구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러이러한 건 본받지 말고 이러이러한 일은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본받고 이런 사람은 본받지 말라 할 거 아니에요. 그 요한 3서에서 지금 누구를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이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디오드레베가 있잖아요. 디오드레베가. 응? 가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고 디오드레베는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하는 자고 아프게 하는 자고 그럼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가이오를 본받고 가이오, 그 디오드레베는 본받지 말아야죠. 어떤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신앙.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께서는 100% 다 구원받은 자 두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우리의 원함은 다 곡식들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항상 뭐냐 가라지도 있어요. 양과 염소는 이 세상에서 그 히브리인들은 유목민들인데 이 베두인들이잖아요. 베두인들이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양떼를 위해서 염소를 같이 풀어놓는 거예요. 같이 방목을 할 때는 같이 둬요. 그 양의 유익을 위해서 같이 둔다니까. 그러나 이제 저녁이 되면은 양들이 재워야 될 때는 염소는 염소 우리에 양은 양의 우리로 이렇게 갈라낸다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세계, 이 세계가 지금 우리는 방목하는 시기예요. 광야에 있는 시기라고. 아직까지 저녁이 아니에요. 이제 저녁이 곧 다가온다니까. 그럼 지금은 우리가 광야에서 각자 풀뜯어 먹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인데 그럼 그 광야 속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거예요. 다 두고 있다니까 두고 있어. 그래서 목자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 거예요. 다 필요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 같으면은 지금 그때는 양과 염소를 쫙 갈라내가지고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자들이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가 있잖아요. 각자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라 그러고 염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벌의 나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갈라질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역사 속에서는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방목을 시키고 있어.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분별하면 한대요. 양을 성경은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경을 거꾸로 봐서 잘못 봐가지고서 그때 잘못 본 게 아니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봤냐면은 구원이 뭐냐 염소를 양으로 만드는 줄 알았다니까. 염소를 양을 만드는 줄 알아. 그래서 자꾸만 뭐 하는 거야. 그 율법 안에서는 계속 어떻게 하냐. 개가 청산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하지 마라! 소리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먹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양떼 찾으러 온 것이지. 염소를 가지고서 성형수술 해가지고 양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더란 말이죠. 양은 애초부터 양이고 염소는 애초부터 염소인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그 양이나 염소나 크면은 딱 드러나요. 속성들이 딱 드러난다니까. 그럼 누가 봐도 알아요. 아, 저거 염소구나. 저거 양이구나. 그걸 안다니까. 왜? 염소는 염소 짓을 하고 양은 양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염소가 염소 짓을 하는 것들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양이 양 짓을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건 속성이고 본성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 양을 예수라 그러고 염소를 마귀라 그래 보세요. 마귀는 마귀의 속성대로 사는 거 쉬워요. 그럼 마귀는 뭐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을 하죠. 그럼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맨날 죽이는 얘기만 나오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속에 들어있는 게 그거니까. 근데 양은 죽이는 기운을 빼내요. 생명의 기운을 쏟아내요. 예수님이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양은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 생명의 기운이 난다니까.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걸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런다.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는 얘기는 자연적 유출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양이 양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냐고? 염소가 염소로 사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 쉬워요. 그런데 각자 가는 길은 영원히 달라진다. 나중에 주님 오시면은.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같이 살아. 같이 살아. 그게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의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기운을 쏟아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기운을 쏟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 비방하고 이렇게 하고 좋지 않는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얘기하고. 그쪽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건 분별을 하셔야지. 그럼 분별을 하셔야 된다니까. 뭘 악한 거 본받지 말고 선한 거 본받으라고 해서 그걸 알아야지 뭘할거 아니에요. 뭘 본받고 자시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본받으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이오였고 본받지 말라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디오드레베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악한 것과 선한 것들을 딱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럼 디오드레베는 무엇을 못했어요? 디오드레베가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첫째, 진리를 뭐예요? 싫어했죠. 진리를 싫어했죠. 가이오는 진리를 사랑했죠. 맞습니까? 그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진리를 회방하는 건 본받지 말아야 되죠. 본받아야 될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럼 그 진리라는 건 추상명사예요. 뭐 보이지 않아? 어떤 게 진리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진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진리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다른 말로 예수고. 아멘? 그러면 그 복음 자체, 예수 이야기가 진리인데, 예수님에게 속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란 얘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 그러죠. 그이 얘기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것 같으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이 오르라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변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일곱째 날에는 변함이 없어. 저녁에서 아침이 없어. 요 일곱째 날이 곧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일곱째 날에 속한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이 전부 뭐냐? 진리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소금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는 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걸 보고 소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그런다. 소금. 그래서 구약에는 재물을 바칠 때 재물에다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재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와야지 지 방식대로 만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받은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책을 준 거예요. 길을 준 거예요. 길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줬다. 우리에게 그걸 줬다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줬잖아. 이거 같은 대박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받은 거예요.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뭐예요?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십자가예요. 한마디로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도 한 진리예요. 딱 이렇게 또 생각합시다. 무슨입니다. 십자가는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이 역사 속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십자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은 언제부터 계획된 사건이에요? 창세전에 있죠. 창세전에.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 받게 해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아들 만들고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한 것을 하나님께 창세전 언약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솔루션을 준 거예요. 나 이런 식으로 죄인 구원할게. 거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온 세계 모든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나는 내 백성들이 죄 아래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 방식으로 나는 구원해 낼 거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을 세웠대. 그게 창세전 언약이라니까. 그렇게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 우리가 올 때는 그냥 나 혼자 온지 알았는데 우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우리 안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이렇게 우리에게 심어놓고 우리를 보냈더란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들 속에 아브라함 언약이 쏙 담겨있듯이 아브라함 언약이 담겨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 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언약해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4대쯤 돼 가지고 400년이 지나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 가지고서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 데리고 와라 해서 내 백성들이 그들이 누구냐 봤더니까 애굽의 모든 민족이 아니고 애굽 속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들이더라니까. 아브라함 언약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들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오지 말고 피 발라서 데려와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발라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몽땅 건져내가지고서 어둠이 없는 그 나라를 옮겨놔요.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그래서 그 광야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이 있는 그곳에는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빛, 어둠이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거기만 빛의 세계라. 빛의 세계. 예전에 우리 신문에 나왔잖아요. 위에서 위성사진 찍었는데 저 북한은 깜깜하고 남한만 빛이 있잖아요. 그죠? 남한만 마치 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진만, 이스라엘이 지내는 그만 큰 빛이고 나머지는 다 깜깜해요. 그게 빛의 세계로 빛의 나라. 그 이 빛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어린 양의 피 발라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피는 아무나 바른다? 언약의 후손만 바른다? 언약의 후손만 바르지요. 맞습니까? 그럼 그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땅에 누가 예수 믿느냐? 아무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만 예수를 믿게 돼 있어.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 속에 우리는 모두가 다 어둠의 사람이고 죽은 자였는데 그런 세계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둠의 세계에서 불러내서 빛의 세계로 옮겨놔버렸어. 그래서 우리를 흑암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갈 것이다. 옮겨졌다. 옮겨졌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옮겨갈 것이다 아니고 옮겨졌어요. 맞습니까? 옮겨졌으면 그 사람은 빛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 빛에 옮겨졌다며? 맞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어둠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되지. 그 빛이 뭐예요? 진리고 생명이죠. 예수고.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신자라니까.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야지 그 사람이 신자라니까. 그럼 그 빛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죽음의 기운이에요? 생명이 그래. 생명의 기운은 뭐가 나와요? 생명, 말이 생명인데, 말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기운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에 속한 기운일 것 같으면은 하늘에 끼 나올까? 하늘에 어느 거 나올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좋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다 그러잖아. 그건 가짜라니까. 빛 가운데 살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행세머리를 한다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빛에 행세머리를 하고. 어려워요, 쉬워요? 사람이 사람 짓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람이 사람 짓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개가 개짓을 한 건 당연하듯이. 지금 사도요한은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는 이름 자체가 기쁨을 주는 자고 기쁨을 받는 자고 디메드로는 디오드레메는 제우스의 아들이라 제우스로부터 양육을 받았다고 그 제우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양육을 받으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맨날 죽이는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만 배척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면 버선발 들고 가가지고 환영을 해가지고 집에 채우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디오드레메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갖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내 쫓아보내는 거예요. 디오드레메는 이 디오드레메 같은 사람은 지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짓고 진리 자체도 짓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짓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게 이렇게 조금 연관이 있는 사람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하더라? 내쫓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신자로 할 수 있어요? 신자 아니죠. 만일 교회 안에서 맨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한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신자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나는 가짜야 참 드러낸다니까. 입만 열면 뭘 하잖아. 욕을 하고 뭘 하고 비방을 하고 하는 거는 그건 난 가짜야 스스로를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또 같이 맞장구 친다. 그 인간이지. 그러한 것이 싫을 것 같, 그런 것이 할 것 같으면은 진리에 속한 사람 그게 싫어야 돼요. 그게 싫어야 된다니까. 왜 그러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둘이 같이 합을 맞춰가지고 짐탱이 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 똑같은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성경 속이지 못해요. 생명은 정직한 거라니까, 정직한 거.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돼 있다고. 지금 이 교회 안에도 만약에 디오드레메 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디오드레메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유유상종이라니까, 유유상종.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진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고,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온 사람도 싫어하고, 진리 자체도 싫어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싫어하고, 뛰어들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팽배 있어요. 그대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야. 악한 것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제우스에게 속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사귐을 갖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귐을. 근데 구태여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뭔데? 그건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냉정하시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은 부부지간에도 냉정하고 부모 자식간에도 냉정하고 냉정한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 의리보라도 여러분의 생명이 더 엄중해, 더 중요하다니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맞습니까? 생명은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생명은 내가 몸 아프고 할 것 같으면은 누가 대신 아파주지 못해. 부모 자식도 아파주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가서 고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어렸을 때는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는 달라야지요. 저 사람이 지금 은혜로 사는지 법으로 사는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알아야죠. 이제는 어렸을 때는 모르죠. 저게 은혜인지 법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오랜 세월에서 경륜이 지금 몇십 년 돼가지고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고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이 가까울 것 같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 그거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더라도 의리적으로 가가지고 같이 비유 맞출 게 아니고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딱 거부를 해야 돼. 쫓아갈 게 아니고 그 사람 같이 이렇게 견뎌주지 않을까 하면 삐진다. 삐져도 어쩔 수 없어요. 떨어져도 어쩔 수 없고. 거기에 무슨 연연을 하냐고 그런 것들을. 그게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냉정하셔야 돼. 냉정하셔야 돼. 진리 이러니까 이게 좀 추상적이라서 그러는데 생명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냉정하셔야 된다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거절을 해야 돼. 이거 아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입게 하든지 돌이키게 하든지 뭘 그게 있어야 되지. 똑같이 같이 갑을 맞춰가 입을 것 같으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당이요.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 지금 디오데르메가 왜 이런 짓을 해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의 사상이에요. 뱀의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우스의 양자라 그랬을 것 같으면 뱀의 사상을 받는 자인데 뱀을 일컬어가지고 우리가 와서 목이 고든 자라 그런다. 뱀의 후손을 목이 고든 자라. 이게 으뜸 사상이라고 그러죠. 으뜸. 그래서 디오데르메를 뭐라 그래요? 뭐 되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으뜸 되기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으뜸 되기. 요 으뜸 사상이 곧 뭐냐? 죄예요. 죄. 죄가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죄잖아. 마귀가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선악과를 가지고 꼬실 때 저거 먹으면 누구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잖아.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잖아. 그게 죄예요. 죄. 으뜸 사상. 그러니까 디오드르메는 지가 뭐든 해야 되겠다는 거지. 이게 자기 중심 세계를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죄인은 모든 일을 하되 자기가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중심에 서 있어야 돼. 교회 일을 하는데 중심에 서 있어야 돼. 목사에게 사랑을 받아도 지가 제일 많이 받아야 돼. 다른 사람 사랑 받으면 안 돼. 마치 아이들이 컸을 때, 클 때 그렇잖아. 아이들이 클 때에 혼자 키울 때는 엄마 사랑 독차지 하다가 형제 놓을 거 같으면 동생 놓으면 어떻게 돼요? 동생만 미워하잖아요. 그죠? 그 미워하는 것은 뭐냐? 이 동생이 자기 사랑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교육을 하고 이건 네 동생이라고 이렇게 가르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미워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커가면서 뭐하냐?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이 자리로 나가야 되죠. 응?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은혜를 받고서 뭐를 잘한다 할 것 같으면은 박수 쳐주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뒤에 가서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건 그 사람은 그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니까. 그렇다고 사랑의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그럴 것 같으면 그 모인 무리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여출 일구 누구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주어졌잖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걸 주어졌잖아. 죄 용서받은 게 주어졌잖아. 이걸 한마디로 은혜라 그러고 이걸 살아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은 그 입에서 죽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돼요. 아, 우리가 이런 사랑 받아서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서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이죠. 누가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말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무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 이 사랑 덩어리가.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뭡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볼 것 같으면 바다에 그 정어리떼 같은 거 볼 것 같으면은 누가 외부에 적이 오지요. 그럼 고기떼가 어때요? 흩어져요. 하나로 뭉쳐요. 하나로 뭉친다. 똘똘 뭉치잖아요. 응? 똘똘 뭉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세워진 것은 이 은혜를 지켜야 돼, 우리가 그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여기 훼손이 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이 은혜를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이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 해야 되느냐? 거부를 해야 돼. 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응? 그렇게 해서 지켜가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사랑이라니까. 사랑. 여러분도 보세요. 은혜고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나에서 우리로 받는 거예요. 죄가 뭐냐? 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로 사는 것이 죄예요. 구원이 뭐냐? 우리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던 죄 아래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우리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로서. 그래서 창세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의 모임이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은 그 모임 속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모임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켜야 되겠죠. 그 은혜성이 상실되지 않도록끔, 이 은혜성이 유지되도록끔, 잘 드러날 수 있도록끔, 그걸 지켜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법이 하나 탁 튀어들어가지고서, 디오드레바 같이 으뜸 사상이 들어와가지고서, 지 혼자 뭘 다 해야 되고, 지 혼자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지 혼자 뭐든 다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걸 받아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그럼 우리가 와해가 돼버리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고 어느 교회든지 항상 뭐 하느냐? 교회를 해치는 자는 뭐냐? 개인주의에,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가 뭐로 나타나느냐? 으뜸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으뜸사상으로. 혼자 지 중심으로. 모든 일을 지가 다 해야 돼. 지가 다 해야 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이 교회가 돌아가야지 직사에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그게 교회를 해치는 자예요. 우리를 해치는 자라고. 그거 지금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본받지 말라고. 그건 악한 것이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얼굴을 뱉는다, 못 뱉는다. 못 뱉지요. 그런 사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다니까.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이거 저 표준 세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 85편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편 85편을 한번 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여러분도 화면을 한번 보시고 시편 85편 9절에서 13절 시편 85편 9절에서 13절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3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주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니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이 산물을 낸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여기 개역성경이 뭐냐면은, 뭐를 해놨느냐면은, 구절에 볼 것 같으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가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 이것이 잘 번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의 내용을 띄워놔 보세요. 성경을 띄워놔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주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니, 이 말은 뭐냐, 구원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이 뜻이에요. 주어지고, 그 다음에 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주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 이 뜻이에요. 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주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주께서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나를 위한 구원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겠어요? 우리 중심으로 살겠어요? 우리 중심으로 살지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주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랑은 진실하고 정의는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진실해. 여기에는 다른 어떤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없어. 진실하다는 얘기는 이해관계 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 이름은 뭐예요?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은 이해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그냥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좋으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그냥 좋아야 돼.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한 것은 그냥 좋아서 사랑한 거예요. 술라미에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뭐 우리에게 뭐가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죄인에게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그거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곧 뭐와 같으냐, 어미가 열 달을 아이를 품고 낳았는데, 생산을 했는데, 그 아이를 태어났는데, 그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아. 엄마에게는 태어난 그 아이는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 뭐 어디가 좋고 나쁘고 안 따진다니까. 남은 좋고 따지지요. 엄마는 안 따져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가 하는 건 모든 것이 뭐 한다? 좋아지. 우리 권범이 집사님 집 정담이 하는 거 보면 그냥 뿅 가잖아, 그냥. 그냥 흐물흐물해, 노가나. 이태글 집사 둘 다 똑같아. 오아리아 하나만 해도 아주 막 자지러지잖아, 자지러지잖아. 좋아, 다 좋아. 그게 내 새끼가 아닌 사람들은 만약에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애가 옹알이 한다 것 같으면은, 엄마, 아빠는 그 옹알이 자체가 좋은데, 다른 사람은, 아,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자, 오자, 이게 부모 사랑이라니까.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사랑을 뭐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근데 인간들 죄인의 사랑은 뭐냐? 조건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랑 없어요. 거래지. 지금 이 시대는 결혼도 거래예요, 거래. 다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상대를 통해 가지고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갖고 싶어 하는 거. 응? 지금 저 중국 같은 데 그런다 그러잖아요. 중국 같은 데 젊은 아가씨들이, 응? 후처고 삼처고 사처도 좋으니까 그냥 돈 많은 사람한테 가 가지고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금 뭐한테 시집을 가는 것이다? 돈한테 시집을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늙었든 젊었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마누라 하나 있든 둘 있든 셋 있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만 받아주면 좋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게 오래 가겠어요? 그건 거래요, 거래.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결혼 풍속도가 전부 그거예요, 전부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여자 표상론을 해서 여자 표상론을 저는 뭐라 그랬어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교회 그대로 교인들의 신앙 상태로 스며들고 있어요. 교인들이 어떤 조건을 보고 오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다른 조건을 보이고 오는 거예요. 조건을 본다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말을 잘한다거나 잘생겼다거나 뭐 외국에 학위를 받아왔다거나 그 교회가 크거나 그 교회 누가 나온다거나 뭐 왜 문제 조건 보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좋으면 다 보지 말고 그걸 다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저 미국에서 오신 분들 외에는. 맞는가요? 맞기는 개뿔이 맞아. 아이고. 맞아야죠. 맞아야죠. 응? 그 미국 생활 40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다 청산하고 온다는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많이 울고 먹어야지. 이 좋은 걸 왜 안 울고 먹어? 응? 그리고 우리가 그 자체가 좋아야 돼. 말씀 자체가 좋아야 돼. 다른 게 보이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되어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도 보세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랑하라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노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이 자기가 기록했어요? 아버지가 기록해놨어요? 아버지가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야, 내가 기록한, 네 생명책에 내가 기록한 아이가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니까 예수님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아느냐. 자기 생명책에 기록했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걸 좋을 수밖에 없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냐고. 또 하나님 지혜롭다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뭔데 하나님 지혜롭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책에? 어린 양의 이름책에 생명책에. 그래서 어린 양을 보내놓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름책에 기록됐으니까 좋아할, 안 할 리가 없지.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준 그 생명책 가지고 와가지고서 아버지가 준 자들을 찾아가니까 가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술람이, 그 솔로몬이 술람이 보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뭐라 그러냐? 자기 조건 내세우는 거야. 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S라인이잖아. 뭘 S라인이야? 나 피부가 백옥 같잖아요. 아니 그거 안 본다니까. 그런 조건이 필요 없다니까. 사랑에는 그냥 좋아야 돼. 그냥 좋아야 돼. 그걸 눈에 뭐가 씌웠다 그런다? 콩깍지 씌워야 되는 거.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거 콩깍지 씌워야 돼. 콩깍지 씌워야 돼. 다 콩깍지가 씌워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 콩깍지가 삐깨져 가지고서 보니까 지금 못 살겠죠. 다시 콩깍지를 여러분들 씌워야 돼. 콩깍지 씌워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콩깍지 확 씌워놔야지.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지. 그거 아닐 것 같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진실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사랑은 어떤 인간들의 가치 이런 거 따지지 않아. 그냥 그 사랑 자체가 좋아야 돼. 그게 진실이라 그래, 진실. 정의는 평화를 추구하게 돼.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의의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좋아.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좋다고. 이게 형제라니까, 형제. 가족이고. 아멘? 네. 그거예요, 그게. 뭘 조건 보지 말고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11절. 11절을 보니까 진실이 땅에서 도단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 이 소리 하는데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이 뜻이에요.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가는 사람 같은 그 사람들 같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 사람을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 다음에 12절.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주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이 소리는 뭐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땅이 산물을 낸다 이 소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토해내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면 우리는 없어요. 내놓을 게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뭐 하라 그런다고?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줬어. 줬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이걸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맛본 자는 찾아가게 돼 있어. 맛본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다 줬어. 이거 받아 먹은 사람은,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거 안 먹으면 못 살게 돼 있어. 그래서 뭐 하느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값없이 포도주를 먹으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값을 주고 사라 하는 것도 있다니까. 값없이 주는 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위해서 값을 치러야 돼. 그 값이고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 그걸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걸 못,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은혜에 속한 사람이 살다가 때로는 우리 육성이 있잖아요. 우리 육성이 곧 뭐냐? 이건 법 아래 있는 놈이잖아요. 법 아래 있는 놈이 어떤 때 나 자기도 모르게 이 법이 강하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괴로워 못 살아요. 한번 내가 욱 했잖아요. 한번 전방정리 했잖아요. 그럼 미친다니까. 와, 왜 그렇지? 그냥 참을 걸. 왜 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막 상한 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서 바닷가 가가지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주여 주여. 내 속에 이 미움과 시기 이걸 품고 살면 내가 미치는 거야. 내가 죽어. 내가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품고 그거 품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 불덩이 품고서 네가 어떻게 거기 편할 수가 있느냐. 그 불덩이 품어내라 그래. 그거 빼내라 그런다니까. 이걸 우리는 시행착오를 자꾸 하게 된다니까. 하면은 진짜 그게 싫어져. 나중에는 하라고 해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자꾸 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인생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양보다 해. 다 양보하고 그냥 왜 거기에 휘말리면 내가 괴로우니까 참 양보한다니까. 단 하나 진리 문제는 양보 안 하지. 이거 예수 문제는 양보를 못 하지. 이렇게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그게 예수 이해는 다 양보하고 사시라고. 다 양보하고 사시라고. 사도 바울이 뺏기고 넘어뜨리고 욕먹고 하는 것들은 진리 요거 하나 이외에는 다 내준 거예요. 다 내준 거.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 가져가. 강도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 강도는 위에 사람이다 아래 사람이다. 강도도 몰라요. 강도를 뭐 보고 와요? 돈 보고 오잖아요. 그죠? 그럼 강도를 이기려면 돈을 움켜잡아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만 주면 가요. 고맙습니다 하고 간다니까. 안 내놓으면 목숨까지 위협하지. 사도 바울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우리가 육적 어떤 조건들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그거 다 내주면 돼. 내주면 돼. 그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 안 먹으려고 싸울 것 같으면 안 되지요. 그냥 욕하면 아 욕하는구나 생각해야지. 어떻게 해. 다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욕을 먹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경험을 하다 보면 한번 이렇게 자기가 넘어지고 이러다 볼 것 같으면은 이것도 시행착오 몇 번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훨씬 중요한 것을 내가 지금 놓치고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에 이 견고하게 반석에 세운 사람들, 지금 장성한 사람들은 이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낮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다 양보해서 한다니까.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 그래서 예수님 초대교회에 모든 이렇게 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가산도 절몰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민족의 배반자 낙인 찍히고 그렇게 살아도 그거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만 못 버리고 산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고 살은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라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는 다르지만은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을 보면은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 이 말씀이 뭐냐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닦아주고 계신데 세상에.
옛날 우리 동계 올림픽 할때 영미 봤지요. 영미 뭐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컬링 했죠. 그때 앞에서 뭐 해요? 그렇죠. 그 컬링이 이렇게 닦는 쪽으로 이렇게 길을 인도하잖아. 딱 닦아주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뭐 한다? 닦아주고 계신데. 세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긍휼이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고 끼리끼리 말하게 돼 있고 끼리끼리 서로서로 행동하게 돼 있어. 아멘?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조금 더 크게 할 것 같으면 가족이고 이것이 커질 것 같으면 민족이라는 게 민족. 중국에 볼 것 같으면 소수민족이 56개 민족이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졌어요. 중국이 민족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그 민족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민족이 강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강족. 그 강족이 누구냐? 강족이 강태공 알아요? 강태공 알죠? 그 사람이 그 옛날 그 한나라 한나라 시절에 그 상나라 시절에 있던 그런 선비였는데 대단히 이렇게 축조한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 민족 그 사람이 너무 이게 뭡니까 공원을 세우고 하니까 나라를 하나 띄워서 이게 그래가지고 제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제나라를 이제 살던 사람들이 강족이라는 것이 가지고 그 민족이 강족이야 강족. 그 이 사람들은 절개를 굽히지 않아. 절개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오고 있어. 그 강족들이. 그 강족들 그 속에 묘족도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동이족의 동이족. 크게 따질 것 같은 우리 민족이라니까. 우리 민족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 그 생김새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러한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믿음을 자기들의 신앙과 전통 민족성을 지켜왔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그 민족들과 똑같은 것 같아. 그걸 우리 식으로 할것 같으면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지키는 우리 목양교회 민족이 하나 민족과 같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일 것 같으면.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말씀들을 그 자기들의 민족의 고유성을 지켜내는 것들은 그 끈끈한 그게 있어요. 그게.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도.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은 사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끈끈한 정들이 있어요. 끈끈한 정들. 예? 이 정들이 서로서로를 뭐 하냐? 끈끈이 같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점액질 같이 달라붙어가지고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딱 이게 민족성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예수라는 신앙이 그대로 끌어당겨야 돼. 끌어당겨야 돼. 떨어지지 않고 말이죠. 그게 한 아버지로부터 난 그러한 그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예. 긍휼과 진리와 같이 만난다 이 얘기는 진리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걸 같이 공유를 하게 돼 있다니까. 공유를 하게 돼 있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게 돼 있다니까. 그냥 같이 그냥 둘이었는데 하나가 돼 버려. 셋이었는데 하나가 돼버려. 넷이었는데 하나가 돼버려. 맞습니까? 이게 지금 요한 3서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순회 전도자로 보냈을 것 같으면은 그 순회 전도자들이 오는 것을 학수고대하다가 그 순회 전도자들이 들고 오는 그 복음을 듣고 싶어가지고서 그때는 성경도 없어서 그냥 구전으로 들었던 것들을 그렇게 해서 그 말 한마디 듣겠다고 말이죠. 밤새도록 그게 해가지고서 듣고 하면서 말이야 서로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기 쉽고 같이.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은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를 영접을 하게 돼 있죠. 이런 사람이 있죠. 요런 사람들이 뭐냐, 긍휼과 진리가 하나 만나 된다 그렇게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같이 만날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 떨어지기가 쉽죠. 떨어지기가. 그게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디오드레베 같이 그런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갖다 배척하고 내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을 것 같으면은 창세의 언약을 서로 이렇게 공유해서 서로 이렇게 나눌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모일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러고 뭐냐 형제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겠다 온다는 것,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전하겠다고 해서 듣고 전하겠다고 해가지고서 처음은 떠뜬거려요. 왜? 목사님들 다 신학교에서 배운 거 자기 것이 있는데 이거 빼내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년 걸렸다 안 그래요, 이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해야 돼. 시작이 바이라고. 하다가 보면 조금씩 스며들고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자기 자체가 전체가 이 말씀에 확 사로잡힐 것 같으면 그때는 쉽죠. 그렇게. 그 자리를 가야 돼, 그 자리 가기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옆에서 보호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줘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오고 이렇게 외부에서 이 말씀 듣겠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그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가요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여러분 미워하는지.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으라 그렇게 했는데 악한 것이 뭐고 선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대접하는 사람을 내쫓는 것도 대적하는 것이고 좌우지간 진리요 진리. 악한 것은. 그럼 선한 것은 뭐이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맞습니까? 그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 응? 이걸 없는 걸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말씀이 진리에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를 딱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이런 말씀이 떨어질 것 같으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디오드레베 같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 말씀이 싫은 것이고 이 말씀이 좋은 사람은 이 말씀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을 사귀고 뭐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람 사귀는 거에 제거 관리를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서로가 유익된 말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마귀는 항상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해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복음을 대적하고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동조를 해주면 안 돼. 그건 해서면 안 될 일이에요. 그게 그건 철저히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 진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지켜주겠어? 솔직한 얘기로 저를 지키는 거 여러분들 누가 지켜주겠어요? 저 외부의 사람이 지켜주겠어요? 여러분이 지켜줘야지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더니 여러분들이 저를 똘똘 뭉쳐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같이 동조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가요가 있는 그 교회에 그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려고.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자는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저 못 받으면 안 된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갈 것 같으면 이런 놈들 혼을 내지요. 어? 여러분들은 모두가 우리는 다 뭐냐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서로서로가 협력해야 돼.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르고 이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비본질이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주님 사랑하고 이 복음 사랑하고 이런다 같으면은 우리는 서로서로가 지켜내야 돼.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가 조금 모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켜내줘야 된다니까. 개인적인 이러한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좀 있어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모든 걸 양보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뭡니까? 세례 요한 같이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였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는 흥하고 은혜는 쇠하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나는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복음만 드러나고 은혜만 드러날 것 같으면은 나는 그냥 불쏘시개가 되어도 괜찮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가지고 나를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쓰임 받는 도구들이야, 도구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모두가 다 뭐냐 창세전 언약이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너 나가 하나 돼 가지고서 외부에서 어떤 병균들이 침투해 온다. 우리 몸과 같이 외부의 병균들이 침투해 올 것 같아 온 몸이 방어를 하잖아요. 면역력 동원에 방어를 하듯이 만약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 무슨 어떤 비방을 하고 뭘 욕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돼. 지켜내야 돼. 항상 복음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이 진리라는 것은 진리 자체가 변하지 않는 그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변하는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달가울 수가 없어요. 달가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제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에 속한 자도 싫어하고. 누가복음 하나 이거 보고 살피고 마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보세요. 34절 35절 보세요. 아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35절까지 봅시다. 28절부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귀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이제 성전에 데려갔어요. 성전에 데려갔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딱 안고 나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 이걸 바울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온에 거치는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돼버려. 이게 곧 뭐가 되느냐. 어두운 세계에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가장 미워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싫어한 무리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무슨 어떤 자들이냐? 으뜸 사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디오드립과 같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 제일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게 율법주의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신 자체가 그 자기 중심을 위해 사는 자들을 고발하러 오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싫은 존재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단이니 초대교회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를 전할 때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뭐라 그래요? 이놈은 옌병 걸린 놈이다. 이단의 괴수다.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니까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온갖 욕을 하는 거야. 이단이니 삼단이니 욕을 하는 거야. 이 비방의 표적이라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겪는 경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비방을 해.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특히 목사의 사랑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비방의 표적이 돼버려. 매 싫어해. 사람들이 실룩거리고 말이죠. 누구 이렇게 기회가 험담하고 온갖 얘기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게 비방을 받는 표적을 하나님 세워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딱 보내니까 이게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상시에 예수가 없을 때는 점잖은 사람까지 좋았는데 예수가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 속에 악이 확 고발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틀렸다, 이단이다, 삼단이다, 연병 걸렸다, 온갖 말해가지고 퍼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비방이 받는 표적이라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성결 같으면은 사람들이 참 비방을 한다니까. 비방을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혼자 구원받는 게 좋겠어요? 모두가 구원받는 게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 없이 대답했지. 집안에 형제들 보고 생각하세요. 형제라 생각하세요. 형제 혼자서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 형제들이 다 받는 게 좋겠어요? 생각 못하게, 말은 못하겠죠? 어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형제가 여럿이 있었어. 부모 사랑을 혼자 받고 싶어요? 여럿이 다 받고 싶어요? 혼자 받고 싶죠? 그게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자랄 것 같으면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맞습니까? 그걸 교회식으로 얘기를 합시다. 교회가 목사 사랑을 혼자 받고 싶어요? 여럿이 다 받고 싶어요? 서로 다 귀히 여기고 사랑해주면 좋아야 되잖아. 근데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러잖아. 이게 유아라, 유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룩거리고 말이요. 항상 그래요. 항상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내가 빛을 머금고 있다 이 소리는 주변의 모든 시선들이 나를 공격하게 돼 있다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 그 예수님만 비방을 받는 표적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걸 고발하는 데서 고발자를 세워놓는다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뭐 하느냐 꼭 그러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지금 디오드레베가 그런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지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지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받는 자들 다 미워하고 밀어내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악에 속한 것들이니까. 응? 우리는 모두가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응? 특히 한국 사람은 사돈이 노는 사면은 사돈이 노는 사람인데 왜 지 배가 아프냐고. 그게 한국 사람 특징이라니까. 남이 은혜를 받으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꼭 우리는 험담을 해요. 끌고 내리려고 그래요. 겨우커. 그래 죽어야 되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야 시원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악한 자라고. 악한 자. 잘하면 박수를 쳐줘야지.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섬기고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귀하다. 참 귀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히 뒤에 가서 뒷구역 가가지고 뒷담화 까고 말해 두실로 그러거든. 안 되죠. 그거 안 되죠. 가요로 살아야 될까요? 디오드레베로 살아야 될까요? 스스로를 생각해보세요. 나는 가요다 디오드레베다? 모르겠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꽉 박혀가지고서 여러분들 고발당해가지고 주여 내가 이런 자였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움을 품은 이 암덩이가 돼. 암덩이 같아. 이놈이 이 종양, 악성 종양같이 자꾸 모든 양분을 다 뺏어먹어. 이 종양이. 모든 좋은, 몸에 좋은 양분들은 다 뺏어먹어. 지 혼자 먹는 게 이게 암덩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암적 존재라고 그러죠. 암적 존재. 그죠? 이게 모든 영양을 다 뺏어먹어.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있어 보세요. 그것이 은혜 받으면 그것이 다 뺏어먹어. 다
뺏어 먹어. 결국에 뭐냐? 나쁜 것만 토해내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를 품어도 해지기 전까지는 분노 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누가 원수인 것이 이럴 것 같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리려고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분냄이나 악한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 악성 종양과 같은 것들이, 이게 잘하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게 항암 치료가 뭐예요? 거기에 가는 영양분을 차단시키는 일을 하잖아, 이게. 에? 그렇지. 그 하나님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악성 종양은 다 있어. 다 있다니까. 없는 사람 없어.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몸이 그 환경 만들어주면 이게 확 불어난다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이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가지고,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우리 안에 이 미움이라는 이 악성 종기 이것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 항암 치료를. 은혜를 통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게 자라나지 못하고 여러분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 문둥병같이 바라지 못하도록끔 그래 안에 있으면 그냥 잠자고 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좋은 것들 끄집어내가지고 몸이 건강해져야 요놈 기를 쓰지 못하잖아. 이놈 풀어놔놓으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열쇠를 열지 마시고 장가 안 놓고 나오지 마.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누가 조금 좀 감정이 딱 상하는 것 같다면 아이고 요놈이 또 나온대.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스스로 그거 하셔야 돼. 그거 절제하시고 싸우셔야지. 그거 풀어놨다가는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온 교회가 쑥대밭 다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잡아먹는다니까. 나중에 지 혼자 남아. 그렇게 독방에서 살고 싶으세요? 지옥은 가면 독방이 많아요. 천국은 독방이 없어. 왜? 천국은 전부 우리로 사는 곳이고 지옥은 나로 사는 곳이고. 감옥에도 악질 분자들은 어디 넣어요? 나로 살면 독방에 살게 되고 우리로 살면은 독방 없이 여름에 사는데 그게 천국이란 게 천국 맞습니까? 그건 무엇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나 교회로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끌어당기고 보호하고 누가 공격하면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같이 공격하면 같이 싸워가지고 그렇게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 잘 챙기시라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 아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잘 키워가야죠. 설교 백날 들으면 뭐해? 그거 하나 키워내지 못할 것 같으면 부안해동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 그것이 똑같은 사람 돼버리지. 안 돼, 이거 안 돼.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안 가끔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으셔가지고서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이 악성 종양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여기 자라지 못하도록, 그게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은혜 다 잃어버려요. 기쁨 다 잃어버리고 무관지옥 돼버려요. 무관지옥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비난의 소리하고 비판의 소리하고 이런 게 하더라도 그 소리 딱 기타서 잠그고 그러나도 주여 이거 아닙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들랑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관계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고. 아멘?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은 그거예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으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모두가 기화요초 만발하고 천국의 새소리 물소리 꽃의 향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가지고 그것이 입으로 토해질 때 사랑과 온유와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이런 것들이 그냥 콱 퍼져나가지고서 여러분들 주위에 샤프란같이, 샤프란은 뭔지 알죠? 이것까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옷의 향기가 딱 그렇게 훔질 것 같으면 샤프란 냄새가 확 훔기듯이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탁 나타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굳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 그러잖아. 부디 그러한 인생 여러분들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 주셨는데 이제부터 이 귀한 것 뺏기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이런 암덩이들이 사라지 못하도록 날마다 은혜로서 항암 치료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암덩이가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여 주셔서 입술을 열면 생명의 기운이 토해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